갤러리아 타임월드와 롯데, 세이백화점 등 백화점 세 곳이 주도해온 대전 지역 유통업계가 올해부터 춘추 전국시대를 맞습니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을 비롯해서 중부권 최대 도시명 쇼핑몰인 골든하이가 잇따라 문을 여는 가운데 신세계 사이언스 콤플렉스에 이어서 유성복합터미널도 착공에 들어갑니다. 조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6월 문을 열 예정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70% 공정률로 아울렛 건물의 외부 골조 공사가 모두 끝난 뒤 내부 구획 정리 등 마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해외 명품 등 250여 개 브랜드를 갖춘 데다 북대전과 신탄진 IC와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대전점이 중부권을 대표하는 쇼핑 명소가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오픈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부권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입니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이어 9월에는 중부권 최대의 도시명 메가 쇼핑몰을 표방하는 골든하이가 문을 엽니다. 유성 온천역 사거리라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식당가와 컨벤션 센터, 메디컬 센터까지 갖춘 백화점 형태의 신개념 쇼핑 공간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복합 쇼핑몰에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이 건물 설계를 했기 때문에 쇼핑에 대해서 만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마블 캐릭터 체험관 등 차별화된 문화 쇼핑 콘텐츠를 내세운 유성 복합터미널도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갑니다. 다른 쇼핑몰은 판매 시설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뭐 엔터테인먼트, 먹거리 이런 것들을 위주로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완공되는 신세계 사이언스 컴플렉스 등 대전의 유통 지도를 바꿀 메머드급 유통시설 건립이 현실화되면서 갤러리아 타임월드는 22년 만에 외관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등 기존 유통업체들도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형 유통시설들의 대전 입성이 속도를 내면서 충청권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업체들 간의 무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